조심해, 잘 들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해. 아버지, 랑이 보러 꼭 올 거니까. 서준아! 예. 괜찮아. 내가 아버지 잡으면 아버지 죽어. 엄마가 너 병 있다고 같이 놀지 말랬거든? 너 아파서 놀면 안 되잖아! 돼! 나 이제 안 아파! 다 나았단 말이야! 거짓부렁!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내 병 다 낫게 해줬다고! 며칠에서 어떻게 다 낫게 해주냐? 지네 아버지가 부처님이라도 되냐? 우리 아버지 거래소 젤리춤 잘 노는 거 아니야! 임금님 병도 우리 아버지가 다 낫게 해줬다고! 한데 내 병 못 고칠 것 같아? 천만, 이제 안 아파? 그렇다니까. 이제 나도 껴줄 거지? 아버지. 아저씨, 천만, 임금님 병도 고쳤어요? 네? 그럼, 고치고 말고. 우와, 임금님 병도 고쳤대! 그럼 얘 병도 다 고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요? 어? 아니, 우리 랑인 아직 다 안 났거든. 뭐야, 다 나았나? 다 났다며. 아줌마지! 진짜, 나 쟤랑 안 놀 거야. 갑자기 재발하신 것이 틀림없다.
은비는 어서 조각가루를 가져오고 강진은 밀전도법을 준비하거라. 네. 다인이는? 다인이는 아직 안 온 것이냐? 살인이 아닙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시신에 이리 큰 멍도 있는데. 금석약에 중독될 때도 맞은 것과 유사한 상흔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굴신하는 부위에 피가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보게! 이보게, 큰일 났네. 한빈은 어서 수락관에 가서 수락관 일지를 가져오너라. 네. 저는 수락관 일지입니다. 식적 복통이 의심됩니다. 식적 복통? 전화 깨워서 아침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시어 진해주로 도라지집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헌데 그게 식적 복통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냐? 전하께서 특별히 청하시어 점심술할 때 돼지고기 편육을 드셨다 합니다. 뭐라? 도라지와 돼지고기는 상극으로 요 근래 한강과 대변 비결로 힘들어하셨던 전하께서 같이 드셨다면. 그렇구나. 얼른 가서 침의 기막소이가 함께 석희 강령전으로 드시라 전해라. 시간이 없다. 예. 아니요. 가뜩이나 미련하신 전하께 대체 뭘 드시게 했길래? 잠시 입을 좀 다물어 주시지요. 눈과 귀,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시료이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감히 나한테 뭐 입을 다물라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 멈추어라! 그 혈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되요. 하여 내의원 최고의 짐이 김의관이 자책할 것이옵니다. 헌데 김의관 손이 지금 떨리고 있네. 선고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처자를 끌어내거라. 예.